1980년대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대도라는 대도 조세영 씨가 일본에서 절도 행각을 벌이다 체포됐습니다. 아이고, 그 일본 도쿄에서 도둑질을 하다 잡힌 거야. K 개가천선이 나라 망신 때문에 그렇지. 원칙도 있었던 양반이 그 원칙, 그지? 나라 망신이니까 외국인의 집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 원칙까지 깨졌어. 이게 무슨 일이야? K 개가천선이라고 했는데 나는 그동안 내가 이 사람 그래도 안 잡혔으면 좋겠다 뭐 응원했던 사람도 있을 건데 배신감이 엄청날 것 같아. 신안간증한 교회 강사로 초청받은 단체, 뭐 스카우트했던 보안사 전부 다 멘붕, 얼음이야. 아니, 뭐가 아쉬워서? 도대체 이제 해피엔딩인데. 월급도 나오겠다. 강연료도 짭짤하겠다. 곧 있으면 아이 돌잔치도 있었거든. 아유, 진짜. 아내가 갓난아기를 들쳐업고 일본 감옥에 면회를 갔어. 아니, 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물었지. 조세영이 뭐라고 대답했느냐? 물건 훔치러 들어간 게 아니야. 일본의 무인 경비 시스템이 잘 돼 있나 테스트를 좀 해보려고. 너무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에휴, 구차해지는 거지. 믿겨? 어때? 그래도 아내는 믿고 싶었어. 그치. 자기가 너무 사랑했던 사람이니까. 어쩌면 이게 모든 국민이 정말 무인 경비 시스템을 그렇게 했을지도 몰라. 그렇게 믿고 싶었는지도 몰라, 우리는. 자, 어쨌든 3년 4개월 만에 출소해서 집으로 돌아왔어. 그런데 뭐해? 1년여 만에. 마포구에서 단독주택을 털다 걸린 거야. 옛날처럼 드라이버로 창문까지 잘 열었다. 근데 옛날하고 같겠냐고. 그치. 요즘에는 안 되지, 그게. 근데 안 돼. CCTV도 있지, 근데 안 들리지. 옛날이랑 지금 전혀 다른 상황이란 말이지. 창문 열자마자 삐삐삐 보안장치가 울리고 막 경비업체며 경찰이 출동을 했어. 또 너무 아이러닉한 게 뭐냐면 이 보안장치가 자기가 자문위원으로 있던 보안장치. 이걸 왜 몰라? 이게 자기 낚시 던져놓고 물었어. 아이고야.